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11절입니다. 감사는 천국의 열쇠.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음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느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예수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아무 공로도 없고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이 택하셔서 저희들에게 복음을 주시고 영접하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상 사는 생활 가운데서도 정말로 저희들이 몰라서 지나가서 그러지 하나님께서 음으로 양으로 저희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얼마나 주님의 은혜의 날개 속에 우리를 품어주셨는가를 생각할 때 하나님 저희들의 감사가 감사로 주님께 화답하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속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이곳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말씀들로 이 전을 가득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 또 줌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을 저 후반부로 가다 보면은 계속해서 나오는 문장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전반부보다 후반부에 훨씬 많이 나와요. 그것은 이 시편 기자가 자기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은 감사와 찬양을 받기에 너무도 합당하시더라. 내가 내 인생을 평가하고 내 상황을 평가할 때는 원망스러운 것도 많고 불평스러운 것도 많고 정말로 부족한 것도 많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분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더라. 시편 95편에 보면은요, 1절에 오라 우리가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그랬어요. 우리가 노래하자. 누구를?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자. 그러면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노래하자 하는 것은 우리가 청유형이지요. 뭐뭐 같이 하자. 노래해라. 그것은 명령형이고 그런데 청유형이든지 명령형이든지 간에 여호와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너무나 합당하다는 얘기가 계속 시편에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 비록 내가 지금 찬양할 만한, 감사할 만한 여건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정말로 우리 삶에 찬양할 수밖에 없는 쪽으로 하나님이 몰고 가시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들로 채워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이면에 있는 그 하나님의 속뜻을 아는 것이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하,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면은 반드시 약속을 주셔요. 명령하면 약속을 주시는데 자, 너희들이 나를 찬양해라, 나한테 감사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뭔 약속이 그 속에 숨겨져 있습니까? 그 감사가 실제가 되게 해줄게. 그 찬양이 정말 너 삶에 적용되게 내가 해주마 하는 약속이 숨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캐치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 인간 살아가는데 감사가 중요하냐? 그러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의 은혜로 살기 시작하면 내가 원하든지 원하든지 않든지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 놓이게 돼요. 그러면 그 우리가 전쟁을 할 때는 뭐가 최고로 중요한지 압니까?
기선을 제압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차 타고 가다 싸울 때도 내려갖고 목소리 크게 하죠. 기선 잡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기선을 우리가 어떻게 제압하냐면은 이 악한 영의 세력, 에베소서 6장처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저 사람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하고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싸움이라는 것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인데 그 싸움을 할 때 기선을 잡는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가 나오냐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생각할 것은 나는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나는 원망스러워요. 왜 내가 이런 고생을 당해야 합니까? 내 잘못도 아니잖아요. 하는 이런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분명히 주님께서 나에게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사건이 생긴 것으로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하여 내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새롭게 알게 하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영광 받으소서. 감사와 찬양 받으소서. 그러면 이 영적 싸움에서 확 기선을 잡아버려요. 사탄이 생각할 때 저거 이 문제가 생겨서 이제 하나님 원망하겠구나, 이제 하나님께 불평하겠구나 그랬는데, 아니 감사하다고 하니까 사탄이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손 쓸 것이 없어. 사탄의 속성 가운데는 감사라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찬양도 없어요. 그러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없는 무기를 갖고 딱 들어버리니까,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야 좋을 줄을 모르니까 기선 제압한 우리가 끝까지 이제 승리의 길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토록 많이 감사하라 찬양하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 편안해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영적 전쟁을 하고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고의 무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은 여러분 다 이제 열쇠가 아니고 그 번호 키지요. 이제 자기 집 들어갈 때. 그러면 이제 우리 남편 같은 경우는 숫자를 일곱 개나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내가 아니 한 네 개만 하지 뭐 하려고 일곱 개나 해갖고 외우기도 힘들겠다고 그랬는데, 그거 잘못 누른 사람이 제가 아니고 우리 남편이에요. 가만히 집에서 보면은 뭘 잘못 눌러갖고 띠디디딕 그래요. 그러면 이제 다시 눌러. 아마 손가락이 넓다 보니까 그것이 두 개를 한꺼번에 눌러버린다 할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일곱 숫자 중에서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 맞게 눌렀다고 칩시다. 그런데 마지막 하나가 예를 들어서 1인데 1을 눌러버리거나 1인데 3을 눌러버리거나, 그러면 아무리 여섯 개가 6대 1이어도 맞은 것이 6이어도 그 문은 안 열려요. 여러분, 그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예요.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감사가 천국 문을 여는 열쇠의 마지막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한테 얼마나 귀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나에게 되어지는 기쁜 일들로도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 합당하고 당연하죠. 좋은 일이 우리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야, 이거 하나님이 하셨네, 참 감사하네 그러죠. 아까 이제 어떤 그 집사님이 아무튼 이제 이사를 가면서 자기 딸내미가 지금 고2인데 홈스쿨링을 했대요. 학교가 적당하지 않아서. 그런데 이번에 수시에 두 군데로 합격을 했대요. 그래서 저보고 기도해 주기를, 과연 내년 1년을, 내년 1년이 이제 고3이에요. 내년 1년을 더 해서 또 학교를 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은 지금 그걸로 결정해서 갈 것인지, 그것을 좀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하겠다고 그랬더니 저는 이제 이미 답이 나왔어요. 가서 이제 전화를 해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좋고 기쁜 일들이 있지요.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그것은 누구나 다 기뻐하고 감사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라, 우리가 외치자. 이 외치자라는 말 속에는 무엇이냐면은 외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은혜의 주님이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의 삶으로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즐거이 부르자, 여호와를 즐거이 부르자. 이 즐거이 부르자라는 것은 즐겁게 부르자란 말이죠. 그런데 그 속에 무엇이 숨겨져 있냐 그러면은 빨리 가서 주님 앞에 엎드리자, 그 말이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즐거이 부르자 그러면은 하나님, 내 상황과 상관없이
빨리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외치는 삶이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감사한 사람이 오늘 이제 소개되는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는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감옥에서 자기가 전도했던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쓴 서신이에요. 넉 장밖에 안 됩니다. 오늘 오후에 집에 가서 한번 쫙 읽어보셔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 바울이 하나님 앞에 이제 예수 믿고 회심하고 난 후에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자기는 소아시아 지방, 지금의 터키 쪽 그쪽 소아시아 지방으로 선교를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쪽으로 가려고만 하면 일이 막혀요. 그러면 왜 이러지 하고 또 다른 코스를 뚫어봐요. 거기도 또 막혀요. 자꾸 이런 일이 반복돼요. 이럴 때 우리는 야 이거 하나님이 막으시는 건가? 아니면은 선교라는 귀한 일을 앞두고 있으니까 사탄이 막는 건가? 그것이 헷갈려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그러는데 거기서 이제 드로아에 가가지고 거기서 거듭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어떤 환상이냐면은 마게도냐는 유럽을 말합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자기를 보고 막 손짓을 하면서 이 일이 우리한테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시오 그래요. 그 환상을 보고 바울이 아하 나는 아시아 지방으로 가고 싶어 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마게도냐로 보내는 것이 하나님 뜻이구나. 그렇게 하고 자기가 가려던 것을 계획을 수정을 해서 드디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가게 됩니다. 이것을 바울이 생각할 때마다 참으로 감사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일이 진행된 것이 감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고 나를 꺾어가지고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또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는 것일 수가 있어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어떤 그 유명한 강사예요. 그 사람이 자기 아들이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1학년을 간신히 다니고 어디 음악하는 그런 예술고등학교를 갔대요. 간신히 다니고 도저히 적응도 안 되고 실력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고2 조금 올라갔더니 선생님이 불러갖고 얘는 출석일수가 적어서 맨날 전철 타고 딴 데 가버린 거예요. 학교 안 가고. 출석일수가 적어서 얘는 어차피 이대로 두면 퇴학이니까 퇴학보다는 그래도 자퇴가 더 낫지 않소. 그러니까 와서 자퇴해서 얘 사인을 하고 가시오. 그런 거예요. 이 엄마는 연대 나왔어요. 연대 음대 나왔어요. 아버지도 연대 나왔어요. 그런데 자기 아들이 중졸로 끝난다고 생각 아니에요. 기가 막히더라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사인해야지. 사인하고 와가지고 아주 정말로 자기가 미치겠더래요. 그랬는데 그 엄마 말이 여러분 자식이 일이 잘못돼서 지하 10층으로 떨어지면 부모가 얼른 11층까지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식은 자기가 지상에 있는 줄 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걸 딛고 일어나는 것이 그 일을 해주는 것이 부모래요. 그래서는 자기가 얘가 이제 부모한테도 이제 부끄럽고 하니까 한나 PC방에 가서 있다가 새벽 3시나 되면 들어와갖고 배고프니까 컵라면 하나 끓여갖고 아빠한테 들키면 혼날까 봐서 몰래 지방에 가서 뭐 편의점에서 김치도 판다며요. 그것도 한 조각하고 몰래 먹어. 그래서 너무너무 불쌍했어. 자기가 한 번은 야 네가 3시에 오든지 몇 시에 오든지 내가 계속해서 네 밥을 해줄게. 내가 그때 저녁밥을 해줄게. 그러고는 잠 안 자고 기다리는 거예요. 3시에 밥 해주려고. 그래서 밥을 해주고 밥상을 차려줬더니 아이고 엄마 아빠 깨면 어쩌려고 그러니까 걱정 마. 그랬더니 과연 자기 남편이 깬 거예요. 그래갖고는 이놈 새끼가 제때 들어와서 밥은 먹어야지 하고 이제 난리를 치니까 얼른 이제 방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자기 남편을 따라 들어가갖고 당신 눈에는 제가 못쓸 놈으로 보이냐? 그랬대요. 내 눈에는 아픈 애로 보인다. 내 눈에는 환자로 보인다. 앞으로 얘 밥해주는 데 나와갖고 한 번만 뭐라고 하면 나 그 다음부터는 네 밥 안 해줘. 그랬대요. 그러고는 이 엄마가 자식을 키워버리더라고. 그래갖고 아무튼 지금은 그러면서 그 강사 하는 말이 여러분 나뭇가지가 이렇게 자라다가 꺾여. 그러면은 얼른 볼 때는 아이고 이 나뭇가지 꺾여서 못 쓰겠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뭇가지가 이렇게 자라다가 꺾여버리면은 못 쓰겠는 것이 아니고 그 가지가 나가든 방향을 바꾼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못 쓴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부모의 시선이 어떻게 향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식은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바울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요, 정말로 하나님께 이 시편에서 말한 것처럼 외치자라는 것은 무조건 근거 없이 외치자는 것이 아니고 도저히 안 될 것, 정말로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들은 인류대학 나갔고 아들이 그것도 중졸로 끝나버린다고 생각할 때 그 상실감과 그 허무함이 얼마나 컸겠냐고요. 그런데 현명한 엄마의 지혜로운 기도로 말미암아 이 아이가 완전히 살아나가지고 일본에 가서요, 이제 검정고시로 공부하고는 담을 쌓은애인데 자기가 뭘 해야 되겠다는 소망이 생기니까 검정고시 공부를 해가지고 다른 친구들보다 검정고시가 더 이제 고등학교 졸업이 더 빨리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친구들 다 불렀대. 그 자기 아들하고 같은 반에서 다 불러갖고 프랑카드 하나 만들었대요. 축 졸업. 그렇게 해갖고 자기가 문방구에 가서 온갖 상장을 거기 있으니까 해가지고 무슨 상, 무슨 상, 무슨 상 전부 지가 아들한테 주는 거예요. 조기 졸업한 것을 뭐 축하하는 뭐 무슨 장려상, 그 다음에 뭐 무엇을 어찌저찌 해서 일을 잘 이끌어 나가는 뭐 무슨 상, 그렇게 해갖고 막 자기가 이름 붙여갖고 상을 몇 개를 줬대, 지가 한 명뿐이니까. 그렇게 하고 이 아들이 어느 날 일본으로 가가지고요, 자기하고 딱 맞는 선생 하나를 만났어. 대학 교수 하나를. 그래갖고 그 일본의 상당히 좋은 대학에서 음악하는 이제 아주 실력자가 됐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학교, 대학교 4학년 중에서 4학년 음악 단장이 졸업을 할 때 3학년한테 물려준대요. 그런데 얘는 1학년 때, 어떻게 주야 장장 얘가 피아노를 연습을 하니까 그 4학년이 1학년인 자기 아들한테 물려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쪽에서 지금 잘 활동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대로 뒀으면 중졸로 끝나버릴 그 한 젊은이가 믿어주는 부모, 꺾인 것은 방향이 달라진 것이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그 귀한 그 믿음 하나가 한 사람을 살려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외친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분명히 하나님 뜻이 있다라고 확신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큰 무기가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이 바울이 감사를 하는데요. 이 빌립보서에서 빌립보 지방은 원래 그럭저럭한 도시였어요. 그랬는데 로마가 이 지역을 장악을 하면서 그것을 기획 신도시로 만든 거예요. 요새 맨날 무슨 신도시 했었지요. 어떤 기획 신도시냐면은 리틀 로마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퇴역한 군인들, 현역 장교들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그리 이주를 시켰어요. 그래갖고 거기서 전부 시민권을 다 줬어요. 거기 살던 사람하고. 여러분, 로마에서 시민권이라는 것은 지금 미국 시민권하고 미국 시민권 10개를 줘도 로마 시민권하고 안 바꿔요. 그런 아주 놀라운 특권과 긍지가 있는 것이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로마 시민권인데 너희들이 나를 치냐 그랬더니 벌벌 떨잖아요. 아니 당신이 어떻게 로마 시민이냐고 하면서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은 긍지와 자부심을 느꼈어요. 그리고 그것이 리틀 로마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곳의 행정이라든가 사회 관습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아주 작은 로마인 거예요. 그런데 그 빌립보에 아예 하나님이 자꾸 소아시아로 가려 그러니까 가지마 가지마 하고 환상 보여주면서 이리와 이리와 해서 간 곳이 빌립보였어요. 그래서 빌립보에 들어가가지고 며칠 지내다가 안식일이 되니까 아이고 내가 기도 처소를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그러고는 강변에 갔더니 여자들 아줌마들 몇 명이서 오글오글하니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예수가 누구인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여자가 유난히도 눈을 반짝이면서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루디아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루디아는 자주장사, 옷감장사였어요. 그 당시에는 염색술이 발달할 때가 아니라 자주 옷은 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부유한 사람이나 아니면 귀족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자주색 물들인 옷감을 팔러 다녀서 상당히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아줌마였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이 바울과 실라를 모시고 가서 자기 온 집안 식구들이 다 예수를 믿어요. 그렇게 하고 가만히 보니까 아, 이 바울과 실라가
어디 숙소가 마땅치 않거든. 자기가 볼 때 그래 놓으니까 우리 집 방도 많고 먹을 것도 풍부하니 당신이 빌립보에 있는 동안은 우리 집에서 숙식을 제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안 한다고 했겠죠. 바울이 얼마나 남신세를 앉으려고 했습니까? 그렇게 다니면서도 텐트 만들어갖고 자비량 선교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다고 아니다고 걱정 말라고 했겠죠. 그랬더니 당신이 나를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한다면 내 청을 거절하지 말아주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 이제 이 루디아의 집이 바울의 숙소가 되고 루디아의 집에서 사람들이 모였겠지요. 그렇게 하고는 이제 저잣거리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다니다 보니까 아니 어떤 귀신 들린 여자 하나를 만났어요. 이 사람이 귀신이 들려갖고 점쟁이 점을 쳐요. 그런데 무지하게 점을 잘 맞췄나 봐요. 그래 놓으니까 그냥 돈벌이가 솔솔 찬지요. 그 돈은 다 주인 것이지요. 이 여자가 종이니까. 그런데 귀신은 예수님을 알잖아요. 바울도 알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이 귀신 들린 여자가 계속해서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은 동네 사람들 다 들으세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높으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러 왔어요. 그렇게 막 하고 계속해서 몇 날 며칠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너 나와 하니까 찍소리도 못하고 나와버렸죠. 그래서 귀신에게서 해방되어버린 그 여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볼 때는 자기 돈줄이 가만히 앉아서 버는 돈인데 그 돈줄이 끊겼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이제 관원한테 가서 여기 이상한 사람이 왔다. 듣지도 보지도 못한 것을 행하고 하여튼 희한한 사람이 왔는데 우리를 이렇게 선동하는 사람이 왔다. 그 빌립보에서는 리틀 로마로 만들었기 때문에 어떤 죄를 중재로 다스렸냐 그러면은 선동하는 죄. 소요사태를 일으키는 것을 굉장히 막았어요. 그런데 요것들이 선동하고 소요사태를 일으킨다고 하니까 엄청 때려가지고 감옥에 넣었어요. 그리고 잘 지켜라 그랬어요. 그런데 한밤중쯤 돼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기 시작하죠. 막 주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러자 갑자기 지진이 나가지고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채워놨던 착고가 탁탁 다 풀어져 버리고 그렇게 돼버리니까 이 간수가 자다가 놀래서 보니까 옥문이 다 열렸거든. 아이고 이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그렇게 되면 그때 죄수가 탈옥을 하거나 도망가게 되면은 그 책임을 이 간수가 져야 돼. 그러니까 이 간수가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심하게 고문당하고 죽느니 빨리 죽자 하고는 막 자기가 칼을 꺼내서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이 깜짝 놀라서 우리 다 여기 있다. 걱정 마라. 아무도 안 도망갔으니까 걱정 말고 네 몸에 손대지 마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너무 놀래갖고 와갖고 무릎을 꿇고 선생님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랬더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 유명한 말이 바로 이 바울이 이 빌립보 간수한테 한 거예요. 그랬더니 간수가 그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서 전부 다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고 그리고 바울이 그 맞았던 상처를 전부 씻고 약을 바르고 한 상을 차려서 식사하십시오 하고 그랬던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세 사람이 중심이 돼서 빌립보라는 교회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 세 사람 사이에 무슨 연대감이 있습니까? 하나는 옷장사하러 다니는 물감장사하러 다니는 그 루디아고 하나는 귀신 들렸던 종이었고 하나는 감옥의 간수였고 어디 일치감이 있습니까? 하나나. 그런데 모두가 다 공통 분모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한 것. 그것이 공통 분모가 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사람들한테 편지를 쓰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 집사들, 감독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 서신은 항상 그것이 제일 앞에 나와요. 이것은 상투적인 여러분 인사말이 아니에요.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체험하고 있어요, 지금.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리는 은혜와 평강을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아 당신들도 은혜와 평강 속에서 살기를 원한다. 바울은 그 당시 유대에서 최고의 1% 안에 들은 기득권자였어요. 바울은 가말리엘 문하의 문하생이었어요. 로마의 시민권자 있었어요.
거기다가 종교적으로는 8일 만에 할례받고 율법으로는 흠을 발견할 수 없는 사람이 바울이다 그랬어요.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족치려고 다메섹 올라가다가 거기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버리죠. 완전히 꼬꾸라지죠.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은 오죽했으면은 자기가 여러분 어떤 그 정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했었겠습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합시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서울대학을 합격했다고 쳐봐요. 여러분 그 사람은 1학년 때부터 고3까지 12년 동안 실수해야 2등한 사람이에요. 실수해야. 그러기 위해서 얼마나 공부에 집중하면서 살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사업에 성공을 했다고 칩시다.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데서 맨땅에서 헤딩하다시피 하면서 사업을 일궈갖고 이제는 탄탄한 기업체가 됐다고 생각해봐요. 그 사람이 그것을 일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그 기득권을 갖기 위해서 엄청난 수고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딱 듣고 보니까 이것이 뭐라 그랬어요? 배설물이. 여태껏 소중하다고 내가 보듬고 있고 이것 있으면 나는 산다라고 했는데 딱 예수님의 복음 앞에 서게 되니까 이것은 똥이더라 그 소리예요. 내가 이 버리고 냄새나야 될 것을 이렇게 소중하다고 내가 보듬고 살았구나. 그걸 이제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때부터 바울은 오직 한 길을 향하여 오직 주님만을 향하여 달려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얻은 평강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은 세상에 없더라는 것을 자기가 체험하고 누리기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해요. 뭘 생각했겠습니까? 자기의 상처를 씻기고 바르고 밥 먹이고 했던 빌립보 간수 생각났겠지요.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한다면은 제발 우리 집에서 숙식을 제공할 테니까 같이 우리 집에 거해달라고 사정사정한 루디아의 그 아름다운 수고가 생각났겠지요. 귀신에 매여갖고 정신없이 어쩔 줄 모르고 그 인생 허비하고 있던 그 여종, 나이도 많지 않는 그 소녀 같은 여종, 그 사람이 귀신으로부터 해방되고 나서 얼마나 은혜 가운데 충만하며 그 해방된 그 얼굴을 생각했겠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무엇을 감사했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소아시아 지방 가려고 했는데요. 하나님이 제 계획을 바꿔서 마게도냐로 가서 이런 사람들을 열매로 해서 빌립보 교회가 생기게 한 하나님, 내 생각이 내 계획이 옳은 것이 아니고 바꿔버린 하나님의 계획이 옳다는 것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뽑으셔서 빌립보 교회에 초석을 이루게 하시고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가 되게 하시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감사가 나오면서 이제 빌립보서에 가면은 자 3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여러분 참 이 교역자들과 목회자들이 언제가 기쁜 줄 압니까? 자기 교인들 가운데서 어쩌든지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 그래서 믿음이 계속 그 사람이 자라나는 것을 보는 것이 아이들 자라날 때 우리들이 저 뭐 진율이나 뭐 유림이나 그런 애들 오면 아이고 많이 컸네 그러잖아요. 자라나는 것을 보는 것은 참 기쁜 일이에요. 이 믿음 안에서 사람들이 자라나는 것을 볼 때 굉장히 기쁩니다. 그런데 여기서 너희들이 첫날부터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때부터 이 사람들은 뒤돌아보지를 않고 첫날부터 주 안에서 복음 안에서 교제를 해요. 그래서 복음의 교제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과 내가 바른 관계를 계속 맺어가는 것이 복음의 교제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점수를 그렇게 많이 주지 마세요. 뭐 나로서는 어쩔 수 없고 뭐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옳은가 틀린가를 판단을 해야 돼요. 항상 사람은 내 자신은 변명하고 싶어져. 내 자신은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고 싶어져요. 나는 지금 형편이 이러고 저러고 나는 바쁘고 지금 멋이 어쩌고 그러니까 나는 주일날 교회 한번 가는 것으로도 나는 무지하게 수고한다고요. 그러신 분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멈추지 마십시오. 주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제가 작년 9월부터 우리 홈피 자유 게시판에
토요일, 일요일 빼고 계속해서 성경 공부를 올렸는데 지금 벌써 1년 이제 2개월이 됐죠. 거기서요, 그것을 보고 믿음이 자라난 사람을 볼 때 정말로 제가 마음이 허무돼요. 특히 남자분들은 주중에 낮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데리고 앉아서 성경 공부도 못해요. 지금은 더군다나 코로나라 1대1로 마주 앉아서 공부를 할 수도 없는 그런 시절이에요. 그런데 그걸 읽으면서 믿음이 자라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래 놓으니까 제가 그것 하려면은요, 최소한 빨리 하면 1시간 반. 보통 2시간을 제가, 여러분들은 두루룩 읽으면 5분도 안 걸려요. 그런데 저는 그 정도의 시간을 할애를 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알아먹게 해줄까 싶어갖고 또 쓰던 문장을 또 이렇게 또 바꿔도 보고 단어를 또 달리도 해보고 그렇게 하면서 그 한 편이 이제 작성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자라나는 사람을 볼 때 우리 교인 전체 중에서 보통 조회수가 20명 이쪽 저쪽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아예 보지도 않아요. 그런 거 있는지도 몰라요. 그 중에서 날마다 날마다 그것으로 믿음이 자라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 이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저는 제가 끝까지 이 일을 하는 것이 주님 합당합니다. 그 생각을 하면서 어쩔 땐 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계속, 이것이 사역자들이 갖고 있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를 감사한데, 왜냐하면은 복음 안에서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인하여 교제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교제가 교제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교제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나와 다른 사람 관계의 교제가 이루어져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중보기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 내가 본 저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 기도가 별로 안 나와요. 예를 들어서 자 우리 지휘자님이 얼마 전에 느닷없는 급성 폐렴이 돼가지고 아주 열이 39.9도까지 올라가고 아이고 이거 깜빡하다 보내겠네 싶었지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빡세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전화를 이제 한 몇 번 했어요. 그랬더니 열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아까 물어보니까 한 번 딱 떨어지니까 깨끗이 또 떨어지더래요. 그래갖고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나왔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본 저 사람, 내 입장에서 본 저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 기도가 잘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 사람을 어떻게 보시는가를 놓고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기도가 계속돼. 우리가 살다 보면 내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안 드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안 드는 사람을 억지로 기도하면 기도가 끊겨. 그때 내가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이, 나는 저 사람이 이렇지만은 하나님은 저 사람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선을 나한테 주셔요. 그러면 그 시선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사람을 위해서 감사가 나와져요. 이것이 우리가 상황을 초월한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들이 주 안에서 교제함을 인해서 나는 그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하는 그 교제를 생각하니까 내가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감사의 원인을 밝히고 있습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내가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자, 착한 일이 뭘까요? 내 속에 복음을 넣어주신 것이 착한 일이에요. 나에게 복음이 떨어졌어요. 복음의 씨앗이 내 속에서 떨어져갖고 그 속에서 그 씨앗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그 씨앗이 내 속에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까지? 시작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시작했죠? 과정도 주님이 이끌어가지요? 끝까지 마무리도 하시는 그 주님이 언제까지? 그리스도 날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일을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셔요. 그때 그 박효진 장로님 예를 제가 잘 들지요. 그 부인이 이 집은 뭐 종갓집 뭐 엄청난 집이에요. 1년에 제사가 저 초하루 보름까지 합하면 41개인 집이에요. 그리고 뭐 유교에 멋이고 아무튼 그런 사람인데 자기 부인이 교회를 다니다가 은혜도 받았는데 말아버렸어요. 그리고는 이 집으로 시집을 와갖고 사는데 어느 날 옛날에는 그 교회 종쳤습니다. 교회 땡그랑땡그랑 하고 저도 기억나요. 제가요 5살, 6살쯤 됐을 때 우리 집에서 가까운 교회는 중앙교회고 우리가 다닌 교회는 거기서 조금 더 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종소리는 좀 멀리 들려. 중앙교회 종소리는 좀 가깝게 들려요. 제가 5살, 6살 학교 들어가기 전인데 이제 새벽 기도를 하면은요 여러분 4시 반에 시작하면 4시에 초종 쳐요. 4시 반에 재종 쳐요.
그러면 제종 치면 예배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초종 치면 그때는 시계 없는 집들도 많았으니까 초종 치면은 교회 종소리 듣고 이제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제 옷 입고 준비하고 교회 가면 그다음에 제종 치고 이제 새벽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는데 교회 저는 그때 다섯 살이라고 생각해 봐요. 교회 종을 치면 제 귀에 천당 천당 계속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항상 날마다. 그래서 제 생각이 아 교회는 종소리에서 천당이라고 소리가 나나보다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그때 어릴 때. 그랬더니 나중에 제 귀에 그렇게 계속 교회 종소리는 천당 천당 하고 이제 교회 종소리가 그렇게 울렸던 거예요. 너희 속에 하나님이 착한 일을 나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를 때 그 어린 저에게 천당 천당 하는 그 소리가 들리게 했던 것처럼 그 장로님 부인도 예수 믿다가 땡 쳐버리고는 이 제사가 40개가 넘는 이 집으로 종갓집 맏며느리로 시집으로 와서 살아가는데 어느 날 그 새벽기도 종소리가 완전히 자기 가슴 속으로 막 파고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막 자기 온 마음을 흔들흔들흔들흔들. 그래서 하나님 이제 잘못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교회 끊었습니다. 이제 저는 땡입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는데 계속 그 종소리가 막 자기 온 마음을 사로잡으면서 그때 세미한 음성으로 너는 나를 버렸을지 몰라도 나는 너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다. 그 성령의 말씀은요 우리가 알아요. 성령의 말인지. 그래가지고는 그때 옆에 남편 자니까 깰까 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얼마나 울었는 줄을 모른대요. 하나님은 그렇게도 나를 기억하시고 생각하셨습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그 남편이 변화받고 아무튼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저 유튜브에요. 박효진 장로 그 유튜브 하는 것 있어요. 옛날에 그 간증 많은 것 말고 한 10분 정도씩 하는 거 들어보시면은 그 외에 은혜 받을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죠. 예수님이 구원의 복음을 갖다 넣어주셨지요. 그러면은요 중단을 안 한다니까요. 주님은 아무리 나는 예수를 버려버렸어 그 장로님 부인처럼 그런데 주님은 중단이 없어요. 계속해서 그 과정을 이끌어 가실 것이고 더 나아가서 주님 오실 때 마무리할 때까지 내 인생 끝날 때까지 주님이 계속해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을 확신하니까 바울에서는 이 빌립보 교인들이 지금은 비록 몇 가정 안 되는 작은 교회지만은 이것을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끝내실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니까 자기 속에서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제가 그전에 저 반포에 있는 큰 교회를 다닐 때 목사님이 한번 여름에 오셔가지고 굉장히 흥분을 하시더라고. 왜 그런 거 그랬더니 자기 교인 출신이 벌써 이제 한 30년 전이에요. 자기 교인 출신이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가면 유학 갔나 보다 하고 말지만은 그곳에서 유학 가갖고 있을 때 얼마나 지금 안 같아요. 지금은 그냥 한국에서만 영어 해도요 거의 네이티브 스피커 수준으로 말한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그때는 뭐 한국에서 지금 열심히 해서 갔어도 말도 잘 안 통하지요. 그 뭐 돈은 적은 돈 갖고 살아내야 되지요. 공부는 죽기 살기로 해갖고 따라가야 되지요. 그런 속에서 참 마음이 공고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출신 청년 하나가 편지를 보냈어요. 목사님 지금 우리가 이러이러해서 참 힘듭니다. 언제 목사님 혹시 여름에 우리 방학 때 미국 오실 일 있으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하고 말씀도 좀 전해주시고 저희들의 이 진로에 대해서 상담 좀 해주실 수 없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보니까 안쓰러운 거예요. 그래 알았다. 내가 시간 내서 가마. 그래갖고 미국을 갔어요. 처음에는 몇 명 정도 모이냐 그랬더니 한 15명에서 20명 될 정도 모입니다. 그랬는데 그래서 다른 목사님 한 분한테 말해가지고 전부 이제 자기들이 돈 들여가지고 그렇게 갖고 갔더니 70명이 모인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얼마나 그 유학생들이 갈급했다는 소리지요. 그래가지고 조그맣게 뭐 빌려놓은 그 홀에서 더 큰 것을 빌려가지고 그 70명들한테 얼마나 이 아이들이 갈급하고 지금 마음이 허전하고 한 그때 막 말씀을 제대로 들으니까 이 말씀이 막 정말 꿀송이처럼 빨려들고 그러고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을 데리고 이제 날마다 계속 상담을 하면서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떤 진로로 무엇을 붙잡고 가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해주고는 해준 목사님도 은혜 받고 그곳에 온 학생들도 은혜 받고 모두가 다 은혜가 충만해지기 시작해가지고 목사님이 오셔갖고 막 얼굴이 벌게 갖고 막 그 상황을 설명을 하면서 해마다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서 이제 미국, 그래서 이제 이름을 코스타라고 정했어요. 코스타라는 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미국 코스타에서 그 다음에는 그랬더니 일본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도 와서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코스타 일본이 됐고 유럽에 있는 청년들이 우리도 와서 해주세요. 그래서 코스타 유럽이 됐고 영국의 유학생들이 제법 많은데 걔네들이 우리도 와서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코스타 유럽이 되고 가는 목사님들도 점점 수들이 많아져갖고 소위 한국에 내놓으라는 목사님들이 거기에 다 참석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과정도 인도하시고 마무리도 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셔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 속에 복음의 씨앗 하나가 떨어졌는데 그 씨앗이 그대로 만 것이 아니고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넘어지고 자빠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다시 일으켜 세우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은혜 가운데서 되어져가는 그것을 생각하니까 그리스도에 오실 때까지 이 일을 계속하실 그 성령의 역사를 생각하니까 내가 너무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감사가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진 것만 갖고 감사를 하려면 몇 가지 안 돼요. 또 어려운 일도 많이 당해요. 그러면은 감사도 안 나와요. 그런 속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것들에 대해서 묵상하고 감사하기 시작하니까 이것은 엄청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확신할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감사한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사랑한 줄 아냐? 내가 얼마나 내가 너희들을 사모한 줄 아냐? 그것은 하나님이 증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울 만큼 그렇게 필립보 교인들이야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그 누군가를 향하여 여러분 하나님이 증인이다 할 만큼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아마 자식들은 그렇게 사랑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이외의 사람들 나를 귀찮게 하고 나를 성가시게 하고 나를 오해하고 갈등을 빚게 하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증인이라고 할 만큼 우리가 그 사랑이 가냐고요? 안 가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당신들은 빌립보 교회 당신들은 하나님하고 교제하면서 교제는 뭘로 교제합니까? 기도함으로 교제하고 말씀 보면서 교제하고 시간을 서로 보내면서 교제하고 물질을 나누면서 교제해요. 이 빌립보 교인들은요 가난한 교인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 그러면 자기들이 돈을 내요. 그래갖고 연보돈을 내가지고 그거 바울한테 영치금 갖다 넣어주고 가서 막 우리가 당신이 지금 들어가 있는 동안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해서 복음 전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힘내고 건강 조심하십시오. 그러고 나중에 보니까 또 돈이 필요하니까 에바브로 뒤로 편에다가 또 헌금해갖고 또 보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실질적으로 교제한다는 것은 여러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것은 뭔지 압니까? 내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돈은 어쩐지 좀 세속적으로 보이고 그냥 고상하게 기도만 하면 될 줄 압니까? 고상하게 기도하고 고상하게 말씀 보는 것이 내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돈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전혀 내가 뭔가를 위해서 수고하고 시간을 드리고 내가 없는 돈이라도 논아갖고 뭐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자기는 그냥 고상하게 기도만 하면 될 줄 알아요. 아니요. 그것은 관심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이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 얼마 안 됐죠. 그런데 그때 강남 이 개발이 되고 할 때 몇십 년 전이지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제 선교단체에서 말씀을 잘 가르친 분이에요. 그래 놓으니까 이제 개발이 되고 하면서 이제 그쪽에 이제 소위 파락군이 생겨나고 막 이제 좀 괜찮은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면서 막 교회가 붕했어요. 그런데 그때 초창기 때 그게 뭐 달동대 같은 데가 어디 있었나 봐요. 지금이야 이제 싹 없어졌겠지만 그때 나왔던 몇 사람들 그곳에 넉마주의한 사람도 있었고 어디 지금 같으면 박수 줍는 사람도 있었고 이런 사람들 몇 사람인데 점점 나중에 오는 교인들하고 안 맞아. 생활 수준도 안 맞고 제가 얘기했죠. 그때 제가 중등부 교사를 했는데요. 교사가 한 40명 됐어요. 그때 중학교 1학년, 2학년, 두 학년에. 그런데 그 40명 교사 중에서 거의 3분의 2가 여러분 서울대 출신이었어요. 그러니 그 교사들이 그런 사람들이 태반이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지식 많이 쌓고 직업도 좋고 뭐 이런 사람들 많았어요. 그런데 그 넉마 죽고 박수 줍는 사람들이 말 안 해도 마음이 위축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다른 구역들은 다 구역장 세웠어. 그런데 그 구역 하나를 딱 모아갖고 자기가 구역장을 했어요, 목사님이. 참 훌륭하신 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구역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해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형편되거든 한다는 것이 아니고 내 작은 것을 꺼내서 누군가에게 연보하기 시작하면서, 연보라는 말이 여러분 나누어 보태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은 헌금이라고 하지만 저 주일학교 때도 생각나요. 어렸을 때 우리는 연보돈 연보돈 그랬어요. 연보한다 그래요. 나누어 보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이제 그런 이제 공부를 했어요. 그러고 나고 이제 목사님은 끝나고 왔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몇 명이 모여갖고, 야, 지금까지 우리가 가난하다고 누구한테 받을 줄만 알았지. 우리가 누구한테 줘본 적이 없지 않냐? 그러면 하나님이 내리라도 오시면 너는 뭐 됐냐? 그러면 우리는 가난해갖고요. 받는 것이 당연하고 주는 것은 우리가 생각도 못했던 것인데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냐? 자, 우리 주머니 한번 털어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같으면 1,000원 낸 사람, 2,000원 낸 사람 그랬겠죠. 그래갖고 전부 만 얼마인가 2만 얼마인가 그 정도의 돈이 모아졌어요. 그래가지고 빵하고 우유를 그 도넛을 샀어. 그래가지고는 어딘지는 제가 위치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행렵병자, 자 노숙자라든가 뭐 행렵병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그 이제 장례도 지내주고 그런 사람들 또 병든 사람들 모아서 치료도 하고 그런 곳이 있나 봐요. 거기를 찾아가갖고 그 빵하고 우유를 주면서 아무도 돌보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한테 이 빵과 우유를 주시오. 그러고 왔는데 본인들이 자기들도 누군가를 줄 수 있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준다는 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가요, 어디에 자칫 빠지기 쉬운 줄 압니까? 내가 형편이 곤란하죠. 그러면 우리가 속아, 사탄한테. 어떻게 속습니까? 좀 형편이 펴지면.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조금 좋아지거들랑. 내가 지금 반지하에서 사는데 위층으로 올라가거들랑. 위층에서 살면은 그래도 반듯한 전세로 가서, 전세에서 살면은 이렇게 집값이 올라가는데 나도 집 하나 사거들랑. 그렇게 하다가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다 죽는 거예요. 그것이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 넉마 죽고 박수 죽고 한 그 사람들이 1,000원, 2,000원 낼 수 있다면 우린들 못 내겠냐고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더 냈어, 이 사람들이. 이제 막 기쁨이 생긴 거예요. 누군가를 준다는 것이. 더 냈어요. 그래갖고 그것이 더 확장됐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이제 그 교회가 참 훌륭한 교회인데 지금은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 모든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예산 안에서 쓰지요. 예를 들어 성가대 예산이 몇백만 원 그러면 그 안에서 써요. 그런데 모든 예산은 그 안에서 사용하되 두 가지, 그 정해놓은 예산을 넘어야지 안 넘으면 책망받는 예산이 두 개였어요. 그것이 뭔 줄 압니까? 구제와 선교. 구제하고 선교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500만 원 책정해놨는데 누가 300만 원 뺏기 그 부서에서 안 썼다. 그러면은 뭐 금년에 별로 쓸 일이 없었던 것 같지 하고 넘어간 것이 아니라, 당신은 왜 이 정해진 300만 원에서 5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달성을 못했냐고 책망을 받는 것이 구제와 선교비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생기면서 이 나눔의 헌금이라는 것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그렇게 뭐 많지는 않는데 초창기 때, 교회가 막 개척한 초창기 때인데 여러분, 나눔의 헌금이 1년에요 2천만 원, 3천만 원씩 나왔어요. 놀라운 일이었어요. 요즘 교회 개척을 하면 100개가 개척하면 5개 남고 95개가 2, 3년 안에 문을 닫는답니다. 지탱이 안 돼. 그런데다가 어떻게 이 사회주의 좌파 정권식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김일성이가 내신 김일성 교시가 낸 교시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한국의 대형교회 10개만 없애버려라. 그래가지고 PD수첩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데서 목사님들 뭐 잘했단 건 아니에요. 뭐 잘못한 거 있지요. 그러면 그것을 침소 봉대해갖고 엄청나게 한 시간 내에 두드러 패버려. 그러면은 그것을 보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 교회 안 다닌 사람은 아예 안 다니니까 놔두고, 교회 다닌 사람 중에서 한 번씩 그럴 때마다 교인 숫자가 100만 명씩 줄어든답니다. 지금 김일성이가 여러분 자기 나라는 저렇게 개떡 같은 나라를 만들어놨지만은 성공한 것이 뭔 줄 압니까? 한나는 이 남한 사회에 공산주의 사상을 넣어놔버린 거. 그거 하나 성공했고, 두 번째 성공은 핵폭탄 만든 거.
이 두 가지는 김일성이가 성공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이 교회에 대해서 앞으로 점점 더 교회는 어려워질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올 수 있을 때 나와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도. 그래서 나에게 오늘 기회 주셨으면 그 오늘을 내가 충분히 활용해야 돼요. 나올 수 있으면 무슨 일보다도 교회에 나오는 일에 정말 직장에서 뭐 출장을 간달지 직업 때문에 어쩔 수 없달지 그런 건 이해하지요. 그런데 충분히 다른 날로 미룰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날 그냥 자연스럽게 일 있으니까 교회 안 오는 거.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그때 그 전에 오래된 얘긴데요. 어떤 권사님이 천국을 죽어서 천국을 갔는데 꿈에 자기가 이렇게 징검다리를 건너야 되는데 어쩔 때는 너무도 징검다리 간격이 멀더랍니다. 그러니까 아주 죽을 힘을 다해서 그 징검다리를 뛴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징검다리가 일정한 간격으로 돼 있지 않고 이렇게도 한 번씩 뭡니까? 그랬더니 네가 예배 드리는 것을 소홀히 여긴 그것이 긴 징검다리 그 중간에 돌 빼먹기 빼먹어버린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압니까? 웬만큼 아프면은 오셔야 돼요. 약 먹어가면서. 오면 나아요, 또.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사람도 많은데, 예배 드릴 수 있는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이면, 바울이 지금 막 그걸 생각하니까, 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왜냐하면은 내가 감옥에 있어도 너희들은 나하고 한 마음이었고 내가 나와서 복음을 전해도 너희들은 나하고 한 마음이었다. 그것을 내가 무지무지하게 감사한다. 그렇게 딱 해놓고 나니까 이제 이 사람들을 향하여 축복하는 기도가 이제 절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강전도사님 신전도사님 저 이렇게 세 사람 우리 제자들 교회 교역자인데요. 저보다 훨씬 기도를 많이 하고 저보다 훨씬 기도가 깊은 사람들이 저 두 분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기도 부탁을 저분들한테 하셔요. 훨씬 정말로 있는 힘을 다해서 기도하신 분들이에요. 저는 그렇게 잘 못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어떤 사람을 놓고 축복하며 기도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기도 부탁 안 했어도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 지금 어렵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 잘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교만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 이것이 더 어려워요. 어렵고 힘든 것은 어렵고 힘드니까 믿음으로 하나님밖에는 나는 답이 없습니다 하지요. 그런데 아주 잘 나가 탄탄대로로 막 그러는데도 하나님 내가 이 일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하면서 자꾸 하나님 앞에 자기를 비춰보면서 겸손하려고 애쓰는 사람.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기도가 절로 나가요. 간절히 나가요. 축복하며 나가요. 지금 이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이 감옥에 있어도 그 감옥에 있는 바울과 동참하고 나와서 복음 전에도 나와서 복음 전하는 이 바울과 동참하고 은혜에 같이 참여하고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노라. 첫째 그 기도의 제목이 이 기도 제목 세 개를 잘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9절에 보니까 첫째,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사랑은 여러분 자라나게 돼 있어요. 이 유기체요. 믿음이라는 것이.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는데 그러는데 무엇이요? 지식과 청명으로 풍성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지식은 뭡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가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풍성해질수록 사랑도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총명은 뭡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 속에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될 분별력과 통찰력이 바로 총명이에요. 이 지혜와 총명 가운데서 내가 계속 사랑이 너희들의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 없는 지식, 사랑 없는 총명 어떻게 된 줄 압니까? 아주 냉정하고 비정한 사람이 돼요. 아, 저 말씀도 잘 알아. 아주 그냥 뭔 헬라어가 어쩌고 히브리어가 어쩌고 해가면서 그냥 막 말씀 잘 알아요. 그런데 무엇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
그래서 그 사람을 아주 이렇게 자르고 저렇게 재단해 가면서 저 사람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저 사람은 어디에서 잘못된 것이고 그래서 저 사람은 지금 이런 결과가 가져왔고 막 야도 잘해요. 그런데 그 사람 속에 사랑이 없어. 그거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그 냉정하고 그 비정하고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고요. 반대로 사랑은 풍부해. 그냥 오직 사랑으로 덮어. 그러는데 올바른 분별을 못해. 올바른 하나님의 지식이 없어. 이런 것들이 되게 누굽니까? 부모들이 자식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사랑할 때. 딸 많이 낳고 끄터리 아들 하나 낳았다. 그러면 이 아들은 모든 것이 통과해요. 그래가지고 막 모두 오냐 하고 키워놓으니까 학교 가면은 선생님이 누가 자기를 그렇게 봐줍니까? 직장에 가면은 직장에서는 누가 자기를 그렇게 해줍니까? 그러니까 적응이 안 돼. 이 괴리가 너무 커. 적응이 안 돼가지고 그런 사람들 여러분 많이 봤을 것입니다. 여러분 총명과 지식이 없는 사랑 자식 버립니다. 총명과 지식만 있고 사랑은 없는 사람 비정하고 냉정해서 그 옆에 누가 붙어나들을 안 해요.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당신들이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원하는데 그 풍성해지는 것이 무조건 풍성이 아니고 지혜와 지식과 총명 안에서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 자식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이가 사랑의 풍부한 아이가 되게 했는데 하나님 지식과 총명 안에서 점점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 그러면 10절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그랬습니다. 첫째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라고 말이에요. 그냥 좀 착한 일을 하고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기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해요? 잘 분별하는 것이 필요해요. 이 분별은 원래 위조지폐를 분별해내는 것이었어요. 위조지폐를 제일 분별 잘한 나라가 우리 한국이라네요. 위조지폐를 제일 많이 만든 나라가 북한이라네요. 아 한반도는 복잡한 나라예요. 그러는데 전에도 말했죠. 저 익산에 가면은 다이아몬드 세공하는 그런 저 회사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가짜 다이아를 많으니까 가짜를 막 연구해갖고 이거 가짜네 한 것이 아니고 천번이고 만번이고 진짜 다이아몬드를 보여줘. 이쪽으로 커팅한 거 보여주고 저렇게 커팅한 거 보여주고 원석을 보여주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딱 보면 가짜가 보이는 거예요. 선한 일을 분별한다는 것.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올바른 관계를 성립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선하게 일단 분별을 해야 안 따라갈 것 아닙니까? 신천지 간 사람들 중에 저는 80, 90%는 새로 안 믿는 사람 전도해서 간 사람 별로 없어요. 전부 기존에 예수 믿은 집사 권사들이 멍하니 있다가 졸졸졸졸졸졸 말씀 기막히게 쪼개. 뭘 기막히게 쪼개. 엉터리로 쪼개지. 기막히게 쪼개대. 나는 우리 교회에서는 들어본 적이 없어. 아예 안 들어보면 그것이 다냐고. 틀린 말을 하면서 안 들어본 것인데. 왜 그래요? 선한 것을 분별하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잖아요. 선한 것을 분별하는 능력이 없으니까 이단 따라가는 거예요. 분별하여, 선한 것을 잘 분별하여,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한번 훅 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오시는 그 날까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내가 죽으면은 그 날까지, 그날까지 진실과 허물 없이 이 진실이란 말의 원어의 뜻이 뭐냐 그러면은 도자기를 만들어요. 그런데 애써서 참 굽고 또 굽고 해가며 도자기를 만들었는데 금이 갔네. 그러면 얼마나 그동안 수고가 아깝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다가 살짝 밀랍, 초 밀랍을 갖다가 착 속에서 발라놓으면은 눈으로 보기에는 멀쩡하거든요. 그러면은 그걸 팔아먹어.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금이 갔는데 그것이 쉽게 깨지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뭐다고 조금만 부딪혀도. 그런데 눈으로는 구분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도자기를 갖다가 햇빛에다가 이렇게 봐. 그러면 금 간 것이 다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진실된 삶을 무엇으로 분별을 합니까? 진리로 분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에다 갖다 딱 비치면은 저거 금 갔네. 그러고 안다는 거예요. 그렇게 진리 안에서 선한 것을 분별하는 삶을 계속해서 이 아이의 평생의 살기를 하나님 원하나이다. 우리 애가 무지하게 공부 잘해갖고 뭐 어디 가기를 원하나이다가 아니고 하나님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세 번째 마지막으로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누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해져요. 성령의 열매 나오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의의 열매가, 이 열매라 그러면 우리가 선결되는 조건이 뭐냐 그러면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내 아버지는 농부다 그랬죠. 너희가 나한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선결 조건이 뭐예요? 맨날 가지가 몇 개 열렸다나 몇 개 열렸다냐 그것이 아니고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나무로부터 빨아올려진 수액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열매가 뭔고 하고 따지지 말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한테 확실하게 계속 오늘도 어제도 계속해서 내 영혼육의 내 삶이 주님에게 붙어있는가 그것을 내가 점검하는 것이 의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기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광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러죠? 막연합니다. 그런데 이 영광이라는 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이 오르시다는 분. 하나님이 정의롭고 공의롭고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그것이 나를 통해서 드러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 전에 제가 그 철가방 김우수 씨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 영화까지 나왔잖아요. 누군지도 모르게 어떤 미혼모가 애를 낳았고 어디 고아원 앞에다 놔둬버렸어. 그 고아원에서 크다가 어떻게 두드러 맞고 학교에서는 고아래요 고아래요 하고 애들한테 놀림받고 그래가지고 11살 때 무조건 무작정 상경해서 서울역에서 얼마나 그 아이의 살아가는 삶을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세요. 11살짜리가 그래가지고 나중에 한 20살쯤 되니까 이제 중국집 짜장면 배달을 했어요. 아무튼 이제 이러저러한 그리고 또 감옥도 갔다 왔어요. 이러저러한 과정을 거쳐가면서 이 사람이 투잡을 뛰어 투잡을 낮에는 짜장면하고 밤에는 나이트클럽에 가갖고 피에로 같은 옷 입고 막 옥에 갱이하고 그렇게 해갖고 자기 한 달 월급이 72만 원이에요. 그 72만 원을 갖고 여러분 뭐 하기 시작했어요? 어린이 재단에 부모 없고 이런 아이들 후원하기 시작했는데 5명까지 후원을 했어요. 세상에. 그런데 이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었지요. 그래서 그것을 안 감독이 그 사람 사는 0.5평짜리 반지하 창문이 없고 그 고시원에서 제일 싼 방이 그 방이에요. 지하 반지하. 거기에 가서 보니까 자기가 후원하는 애들을 5명을 다 사진 놔두고 얘는 며칠이 생일이고 얘는 며칠날 졸업하고 얘는 언제 뭔 일이 있고 그걸 다 써놨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한테 MP3 갖고 싶다는 애한테는 MP3 선물하고 그 다음에 제 졸업식 때 존옷 한 벌 사주고 싶다 그러면 자기는 못 입으면서 그 애한테 존옷 사서 선물하고 72만 원 받은 그 이름도 성도 모른 미혼모가 낳았던 그 사람이 그랬는데 감독이 그 0.5평짜리 거기에 가보니까 성경책이 펼쳐져 있어 그 밑에 그 펼쳐진 자리를 보니까 시편 23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정말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형편이 된 후에 누군가를 돕겠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거짓말이라면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사탄한테 계속 속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나는 아직 형편이 안 돼. 나는 아직 안 돼.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여기에서 영광이라는 것은 뭐예요? 나의 의의 열매가 무엇이 의의 열매냐 그거예요.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그걸 내 삶으로 증거할 때 그것이 의의 열매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마 그 사람 참 비참했던 그런데 그거 보니까 항상 자기는 못 먹으면서요. 귤이나 사과나 하나씩 넣어갖고 다녀. 그래서 그 고시원에서 뭔가 얼굴이 어두운 사람 뭔가 지금 힘들린 당한 사람 자기가 그 사과 그 사람 주는 거예요. 힘내라고. 귤 두 개 자기가 똑똑 두드려갖고 앞엔 두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남이 알아주지도 않는 그 밑바닥 삶을 살면서도 얼마나 그 사람이 의의 열매를 맺고 살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오르시다는 것을 드러내는 삶을 저와 우리 가족과 하나님 우리 자식과 우리 교우들이 그 삶을 살게 되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이 기도를 지금 바울이 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도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내 가족, 내 자식,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그 누군가를 위하여 이 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면서 이 기도 속에 얼마나 그렇게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와 찬양이 나온 거예요. 아직 안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감사할 때 감사의 복이 굉장히 증폭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로 감사는 영적 전쟁에서 기선을 제압하는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감사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이기는 무기를 강력하게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한 사람을 향하여 복음에 참여함으로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이 제자들 교회에 같이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것으로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의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그것이 내 삶을 통해서 나와질 수 있도록 그런 축복으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살아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 기도 제목 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 코로나 이후로 많은 어려움들이 도처에서 속출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럼에도 하나님께 감사부터 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감사는 하나님 영적 싸움에서 기선을 제압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점점 그 사랑이 풍성하게 증폭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세팅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의 아버지여 그 행간에 있는 의미를 이해하면서 주님께 날마다 날마다 믿음으로 감사로 찬송으로 나아가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확신하면서 날마다 날마다 주님으로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